의사들이 지적한 이재명의 6대 특혜는 무엇인가? 최고 권역외상센터 부산대 놔두고 권역외상센터 없는 서울대로 갔다. 뇌경정맥 손상이면 초응급인데 즉시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해야 했다. 서울대까지 헬기는 중증 아니고 중증 아닌데 헬기는 말이 안 된다. 지방의료 활성화시켜야 한다더니 본인이 다치면 바로 서울대 가나. 일반인도 서울대 병원으로 가자고 하면 119 헬기 태워주나. 응급도 아닌데 헬기 SMICU 구급차 서울대 중환자실 이걸 이사천리로 갔다? 특혜다. 네, 다 특혜입니다. 다 특혜입니다. 지금 그 노들섬에서 SMICU로 이송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헬기에서 내려서 양성관 의정부 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왜 이제 국내 최고의 권역외상센터로 꼽히는 부산대병원을 냅두고 서울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가 없습니다? 부산대 못 믿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꾸 자기들이 처치한 내용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네. 달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열상이니 뭐니 자꾸 이게 밖으로 이렇게 새어 나오니까 안 돼,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야, 이것들 뭐 하는 거야? 야, 너네 패싱. 야, 빨리 서울대. 네. 우리 아는 사람 있는 서울대로 그죠, 가자. 예.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 여한솔 선생님. 일단 피습은 아쉽게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환자 사정으로 전원됐다? 일반인도 이렇게 서울대 가자면 태워줄 거냐? 수용이 가능함에도 환자 사정으로 전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119 헬기가 이용되는데 문제가 없느냐? 심근경색으로 당장 시술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환자 빠른 치료 위해서 헬기 요청했더니까 의료진 안타면 이송 불가하다. 그러니까 여한솔 예. 선생님 혼자 있는데 네. 당신이 타세요. 그럼 병원 어떻게? 그러니까요. 환자들이 어떻게 병원에 예. 있는 환자들? 자신이 CT 확인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병의 경중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이라는 거죠. 응급한 상황이면 부산대병원에서 받아야 했고 응급하지 않은 상황이면 헬기를 탈 필요는 없었다. 본인이 다치면 서울대 가자라면서 지방의료 활성화 어쩌고 저쩌고는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돈 없는 일반 서민이나 지방에 찌그러져서 치료 받으라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방대학병원 무시하면서 본인은 우리나라 최고 병원의 병원으로 119 헬기 타고 이송합니다. 이송 조건에 단 하나도 부합하는 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죠? 예. 대체 이 나라에 정의가 존재는 합니까? 뒤에다 이렇게 걸고 난리를 쳤어요. 네, 공공필수 지역의료 살리기 그러면서 온갖 왜 국민의힘은 지금 이런 걸 다루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라고 네. 하면서 온갖 진짜 생생은 다 냈는데 정청래가 부산대 병원 앞에서 뻔뇌거리면서 기자들 만나서 출혈이 너무 심해서 휴유증 고려해서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어디 허접한 니들이 목을 건드리려고 어디 허접한 부산대가 어디 야 니들은 그냥 어디 까지고 그런 데다 요오드나 발라주고 그럴 것이지 대변드나 갖고 와! 아주 무시를 한 거죠. 아주 지역의료를 부산대는 지금... 못하는 병원이라는 거 아니야. 이거 한 건으로 완전히 죽여놨죠. 부산대 니들은 상처 부위 건들 생각도 하지 마. 총선에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8.1 위증교사, 이 위증교 사건, 그리고 진짜 많이도 저질렀다.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건, 그리고 공직선거법관까지 이재명 재판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위증교사 재판 총선정 선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네, 지금 대부분의 보도에 의하면은 네, 총선 전에 어떠한 재판 결과도 안 나올 거라 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노인회장 예방해서 마음 아프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나라를 좋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민경우 전 비대위원 설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사과에 의해서 두 번째 이제 사과를 하고 있고 신중한 언행과 어르신을 공경할 것을 지시했다. 노인회장은 이재명과 다른 한동훈 희망이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정당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드린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뭐 비단 이 사과 때문에 방문한 건 아닙니다. 사과한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여러분들에 대한 존중,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저희 정치의 첫 출발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녹지. 저는 이 문단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민기적거리지 않고 바로 고칠 것이고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에 많이 기대겠습니다. 정치하는 과정에서 나라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80 선거에서 꼭 이기고 싶지만 안 찍어주셔도 똑같이 공경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는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고령화의 속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대한민국이고 예, 그리고 다 떠나서 저는 이제 뭐 노인층이 많아지니까 공경해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분들 다 산업화 세대시고 어찌 보면 나라가 없을 때부터 이렇게 생겨났던 게 저희 조부모 세대였잖아요. 네. 어찌됐건 간에 나라를 이만큼 살게 해오는데 이 산업화 시키는데 이 세대이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가난, 절대 빈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이 불세출의 영웅이 있긴 했지만 그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죠. 불과 몇십 년 뒤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발전된 곳에서 따뜻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바로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존경심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